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소리입니다. 오늘 31번째 편에서는요, 한국어로 약간 번역을 했을 때에는 실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약간 문맥에 따라서 앞뒤 상황을 반전을 줄 수도 있고, 앞뒤의 상황에 어떤 연결고리를 주기도 하는 표현인데, 한번 생긴 것부터 보고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네초. 이 스페인어의 H, 아체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네초. 연음 현상으로 네초. 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자, 예문 첫 번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친구가 나한테 진짜 막 파티 막 가자고 막 엄청 졸랐어. 클럽 가자고 막 엄청 졸랐는데 내가 싫지만 일단 간다고는 한 거죠. 간다고 하고 덧붙이는 거야. 그래, 갈게. 근데 내초 노끼로일. 내가 간다고는 했지만 실은 노끼로일. 노끼로 원치 않아. 이일 가는 거. 실은 사실은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뒤 상황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랑은 또 달라요.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Me gusta viajar. Me gusta viajar. De hecho, la próxima semana viajo a Seúl.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더 빨리. Me gusta viajar. De hecho, la próxima semana viajo a Seúl. Me gusta viajar. 나 여행하는 거 좋아해. De hecho, 사실, la próxima semana, 다음 주에, viajo a Seúl, 서울로 여행 가. 자, 보셨나요? 여행 좋아하는 거랑 다음 주에 서울 가는 거랑 반대되는 표현 아니에요. 여행을 좋아한다라는 표현 뒤에 다른 사실을 덧붙여서 뭔가 좀더그 느낌이 강조되는 게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도 쓸수 있는 거죠. 사실 나 그때 여행 가. 이렇게요. 자, 대초. 어떤 상황 속에서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신 대로요. 문장을 꼭 만드는 연습 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야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써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이거 맞는지 봐 주세요. 싶은 거는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Nos vemos. Ciao, ciao.